항상 그 이 의심 자리를 밀어 붙여서 아주 온 힘과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밀어 붙여가지고 화두를 뭐 그렇게까지 화두를 잊어버릴 정도까지 이렇게 다 밀어 붙여서 한 마음이 되는데 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화두를 그렇게 막 일념으로 되더라도 화두를 잊어먹으면 안 된다. 화두가 성성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어째서 그러냐고. 화두가 잘 안 된다고? 화두가 막 밀어붙여도 성성하지가 않는다고. 화두가 멀지 않아? 화두가? 화두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 임재동에서는 화두가 필요하지만은 조동정에서는 화두가 필요가 없다 이거란 말이야. 영어로 해야지. Attached to 화두 cannot get enlightenment. 그 화두에 집착을 할 것 같으면 깨달음이 없다 이거란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붙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누구야? 모르겠네. 아? 모르겠네. 뭐야? 모르겠다는. 모를 뿐. 화두가 아니라 모를 뿐이야. 의심 덩어리라는 건 의심이 아니다 이거란 말이야. 꽉 맥힌 자리잖아. 꽉 맥힌 자리야. 그 꽉 맥힌 자리가 풀려야 된다 이거란 말이야. 의심 덩어리라는 걸, 그 의심 덩어리를 끌고 나가는 것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어떻게 끌립니까? 의심 덩어리를 굳이 끌고 나가게 되면은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 환하니 캄캄하던 것이 밝아진다 이거란 말이야. 하늘은 붉고 물은 흘러가고 새는 목문지고 새는 째째가고 개는 목문지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다 보고 들리는 것이 그대로 다 진리가 내 것이 되고 만다 이거야. 또 부자 뭐 그랬잖아.